나를 위해 당신 지금. 그리고 당신.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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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기시면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계세요. 국회법에. 왜 물어봐요, 의원들한테 물어보지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주진우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절차가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청원에 대한 조사 절차는 아예 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진술을 듣거나 아까 읽어주셨죠? 거기에 누가 증인 신청하라는 절차가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이거 법에도 맞지 않는 증인 신청하겠다고 하는 거 저는 이거는 무용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아예 응할 필요도 없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원에는 불수리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의 불수리 사유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는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죠. 왜냐하면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서 다 청원받아서 하면 그 청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재판 절차나 수사 절차는 사법작용의 일환으로서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 그 청원한 내용 보니까 대부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증인 신청 관련해서 지금 순직 해병에 대한 사건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특검법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저번에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 청문회까지 다 해가지고 그 증인들 다 불러서 지금 증인들 망신 주기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또다시 똑같은 이슈로 이 똑같은 증인들을 불러서 또 한다고요? 이게 우리 법사위의 어떤 일반적인 법률 검토의 수준이 저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를 좀 더 정확히 검토하도록 소위에 해보해 주십시오. 자, 잘 들었고요. 자꾸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국회법 해설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65조 1항 위원회, 소위원회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하시는 건 자유인데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청원안은 자동으로 지금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고 대체 토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부가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요. 근데 상정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상정하는 조건이 안 맞다든가 이게 잘못됐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상정돼서 그러면서 이 안건 자체가 무효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토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절차에 따라서 본인도 토론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토론 이건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현 의원님 발언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의 수사 대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 지시라든지 사건 기록 회수 지시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을 정황이 국회의 법사위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최혜병 특검이 개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검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나 자신의 측근이 관련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해져 있는 이해충돌금지원칙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명확히 위반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재해병특근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므로 그 거부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국민들의 130여 명 이상이 찬성을 한 상황에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왔습니다. 국회법 제123조 사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접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청원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청원으로 올라와 있는 쟁점은 해병대 특검법 사안, 명품 뇌물수수 사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사건, 전쟁 위기에 관한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의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 관련 문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대통령으로서 정해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률 위반 등의 의혹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섯 가지 쟁점은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 안전보호, 국가안보, 수호 등 헌법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 주장하는 모독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국기문란 사안이고 대통령의 자격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이번 법사위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내야 하고 법사위에서도 반드시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 수사, 재판 등의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청원 처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당연히 법사위에서 청원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에 대해서 참여한 국민이 130여 명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이 사안에 대한 엄중성과 중요함을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상징한다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명령을 당연히 받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발의에 대한 국민들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임성근만 쏙 빠졌습니다. 우리가 예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을 구하려고 나섰다. 대통령이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 곳곳에 전화를 한다.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비화폰이 아닌 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기밀이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대통령은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 임성근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도대체 임성근을 왜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걸까? 대통령만일까? 대통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차관이, 군사보좌관이,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비서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가수사본부까지 동원해서 경북경찰청에 이첩되었던 사건 기록을 회수해왔습니다. 그럴 때 국민은 다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왜 저러지? 임성근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임성근을 저렇게 구하려고 하지? 왜 그러지? 도대체 대통령이 왜 그러지? 나라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왜 저러지?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지? 임성근을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나? 도대체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지?
02-800-7070-7070으로 전화가 온 이후에 이종석 법무부 장관이 화들짝 놀라서 움직입니다. 02-800-7070 번호는 뭐죠? 우리가 용산 대통령실 번호를 구글에 다 찾아봤더니 02-800-7070은 없어요. 그런데 800-7070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럼 대통령 비서실이냐 안보실이냐 물었더니 안보실장도 비서실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화 대통령이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했을까요? 그때 의심했는데 국힘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임성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6명도 죄가 없잖아요. 물에 빠져서 다른 사람 구하려고 했던 그런 소대장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어김없이 임성근만 빠지고 그들 다 송치됐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를 지켜줬어야죠. 안전하게 했어야죠. 대한민국 국민이 묻습니다. 왜 구명조끼 안 입힌 채로 거기에 넣느냐? 구명조끼만 입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일어났어요. 내 아들이 임성근의 손아귀에 나라가 시키면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임성근은 그 와중에도 군인은 나라가 시키면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헛소리 망발을 찍찍 해댔는데 그것을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감싸고 놀죠? 그런데 끝내는 경찰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하나만 쏙 뺐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경북경찰청 수사 대상입니다. 경북경찰청장 수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첩된 기록 접수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고스란히 회수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나라 지켜라. 그런데 나라는 안 지키고 임성근 하나를 지킵니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내 새끼 군에 보냈는데 그렇게 죽어 돌아오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는 이 국회에서 그걸 또 방어합니까? 제가 오늘 팩트체크 한번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정훈 대통령 대령이 수사권이 없습니까? 네. 수사단장이 수사권이 없습니까? 네. 자, 내가 오늘 체크해 줄게요. 군사법원법 228조 읽어보세요. 범인,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1항 수사하여야 된다라고 있는데 뭘 수사권이 없어요. 자, 2항 봐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 조문이에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하다고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것을 경찰로 이첩한다. 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니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뜨끔뜨끔하죠? 왜? 그날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또 이야기할게요. 이번 청원에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수사 중인 것은 청원할 수 없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니 어디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청원을 하면 그 청원 보세요. 거기에 수사하는 내용에 그게 없다. 어디 있어요? 어디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떠나러 가서 못 돌아오면 그래도 열 거예요? 그래도 열 거예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고 대통령이 국방의 안전을 충분히 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임성근은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이종호라고 하는 블랙홀 인베스트 대표가 있다던데 그 주가주택에 관련된 그 사람과는 또 무슨 관계예요? 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8조, 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의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신 앉으세요. 앉기시면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계세요.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대로가 아니야. 법대로죠. 없습니까? 집권남용행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아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0 기권 7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증언감정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출석 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증언감정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의 처벌형과 같다. 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선임한 데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임할 대상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 안건은 오늘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6항 의사일정 6항 소위 선임의 건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5항의 6항도 선임 위원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분들이 의견이 지금 없고 불출석 퇴장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도 다음에 추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